번만. 어? 너 떴다 그러면 여자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과 MT? 대박이라니까. 나 바빠. 네가 뭐 한다고 바쁘냐? 맨날 노는 놈이. 야 그러지 말고 좀 같이 가자. 쟤 이제 또 저러네. 아, 쟤 아는 애야? 우리 서클인데 황효은이라고. 영문과 과 수석이야. 완전 공부벌레라서 쟤 노트만 봐도 A는 기분 이래졌네. 그래? 저 혹시 황효은 씨?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저를? 그러게요. 어떻게 효은이를? 아 예, 디자인과 강철수 알죠? 제 친구인데 효은 씨 노트 보면 무조건 A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정도는 아닌데. 저 혹시 노트 좀 빌려주면 안 돼요? 빌려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한 건 다 써드리죠 뭐. 네? 저기요. 아, 네. 아니, 이걸 다 다시 정리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별표 하나, 더 완전 중요한 건 별표 세 개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아 고마워요. 저 대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뭔데요? 저 이 오토바이 한 번만 타보면 안 돼요? 오토바이요? 아니 뭐 그게 어렵다고. 타세요. 정말요? 네. 이거. 아 예. 잠깐 어떻게 타죠? 제가 먼저 타고. 네. 저 이거 좀 잠깐만. 가요? 아, 제 거 쳐. 조은이 아니야? 깨끗이 저거. 말도 안 돼. 둘이 간지라는 거잖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진짜 둘이 사귀는 거 맞대?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우리 사귄다. 왜? 아, 어이없어. 와, 아이고. 근데 우리 사귀는 거예요? 그럼요.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죠. 오토바이 타고 같이 집에 가죠. 이런 게 사귀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러네요. 아, 그때 저기 저 파일 여기다 등록을 좀 해주시고. 알겠어요. 예. 여보세요? 어, 아직 안 끝났어? 난 벌써 끝났는데. 어.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야근? 라면들 드세요. 여기. 방금 여자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회사 사람이야. 어, 끊어. 아, 라면이네. 어? 술 취하던 참인데. 네. 드세요.
여자친구? 네. 승현 씨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정말 궁금하다. 그러게. 아, 진짜? 그냥 평범해요. 아 근데 저보다 똑똑해서요. 이 세계적인 그룹 LK 다니잖아요. 와. 좋겠다. 어서 드세요. 네. 효은아. 이제 나와? 나 야근한다니까 지금까지 기다린 거야? 언제 끝날 줄 알고. 나 소개 안 시켜줘? 저기 우리 부서 여직원들이야. 이쪽은 제 여자친구 황효은이라고 해요. 그냥 저스트 프렌이 아니라 진짜 걸프렌? 그렇다니까요. 그럼 애인도 아닌데 이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겠어요? 아 그렇지. 아, 내가 괜히 실없는 소리를 했다. 역시 승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여자친구 똑소리 난다. 그럼 승현 씨 내일 봐요. 네. 머리 길고 눈 쭉 찢어둔 그 기집애 눈웃음 장난 아니더라? 걔 누구야? 선주 씨 말하는 거야? 그 여시 같은 게 자기한테 관심 많나 보더라. 아, 너 또 왜 그러냐? 여자한텐 직감이라는 게 있어. 딱 보면 다 알아. 아 자꾸 생트집 잡을래? 생트집? 자기가 처신 똑바로 하면 그 여시 같은 게 안 달라붙을 거 아니야. 아니 기분 좋게 만나려고 또 이럴 거야? 아 사회생활 하는데 그럼 내 주변에 여자가 한 명도 없을 수 있어? 괜히 그래? 어? 그 여시 같은 것들이 자기한테 꼬리치고 달라붙은가 그러잖아. 그만하고 영화나 보러 가자. 응? 내가 지금 영화 볼 기분이야? 얘기나 더해. 그 여시 같은 거랑 회사에서 자리 배치가 어떻게 돼? 일단 그려봐. 당장 바로 옆자리야? 그냥 가자. 어머 어머 어머. 야 김승현! 다들 여기서 뭐예요? 영화 가는데 영화 보러 왔죠. 금요일 밤인데 이대로 집에 가기 서운하잖아요? 그래요. 우리 미녀노 외로워 볼 건데 같이 보실래요? 제가 껴도 돼요? 그럼요. 여자들끼리 보는 것보단 덜 청승맞고 좋죠. 그럼 그럴까요? 대신 제가 표사할게요. 진짜요? 우리 이렇게 다 모여서 영화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사진요? 좋죠. 저기요 죄송한데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잘 나왔죠? 나 얼굴 크게 나왔다. 선주 씨 옆에서 찍으니까 그렇지. 제가 승현 씨 홈피에 글 남겼는데 그날 영화 잘 봤다고요. 그래요? 혹시 여자친구가 그거 보고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단체로 찍은 건데 뭐. 그죠? 그래요. 괜찮아요. 여보세요? 오늘도 10시 넘어서 끝나. 진짜야? 어디 딴 데 가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너무 바빠서 여자친구도 못 만나나 봐요. 여친 삐지겠다. 그러게요. 아 그래요? 아 선주 씨네 집 불광동이죠? 네. 저랑 같이 타봐요. 택시 나눠내게. 좋죠? 네.
왜 이렇게 얘기를 못 들어요? 내가 계속 불렀는데. 아, 왜요? 이거요. 오늘 밤에 일할 거 아니에요? 아, 아, 맞아, 맞아. 아, 내 정신. 아, 고마워요. 아. 네, 점심 사세요. 나 다음 밤에 체조 시켰으니까. 그래요. 효수 씨. 야! 내 이럴 줄 알았지. 니네들이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니? 니네 둘이라니. 너 무리하게 왜 이래? 무리? 지금 네가 바람핀 여자애까지 내가 예의를 갖춰야 되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오해?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처음 봤을 때부터 기분 안 좋았어. 너 네 미니홈피에 우리 승현 씨랑 찍은 사진 당장 안 좋아? 네? 그만해. 선주 씨 그만 가요. 미안해요. 네. 너 지금 뭐야? 앞뒤 안 가리고 왜 이래? 야! 네가 감히 날 두고 바람을 펴? 둘이 네 오피스텔 들어가려던 거 현장을 잡혔으니까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겠지. 그런 거 아니라잖아.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네가 믿게 해줘야 믿지! 난 떳떳해. 너한테 이런 모욕당할 줄 하지 않았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뚱뚱하고 못생긴 나보다 저 늘씬하고 여우같이 기집애가 더 좋다고! 그래, 나도 남자야. 나도 날씬하고 이쁜 여자 볼 줄 알아. 나라고 맨날 부수수하고 꾸미지도 않는 너랑 다니는 게 좋기만 한 줄 알아? 뭐? 그러니까 네 말은 이제 돼지같은 난 써먹을 대로 써먹었으니까 꺼져달라 이거구나. 누가 그렇대. 야, 그런 말이 아니라. 됐어! 난 우리 없어! 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아, 왜 그렇게 절 못 믿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승현 씨가 워낙 여자들한테 어필하는 스타일이라. 아, 나도 예전엔 남자친구한테 그런 적 있는걸요 뭐. 그래도요. 좀 심해요. 한 번씩 그렇게 아픈 사랑을 해봐야 철이 드나 봐요. 저도 그렇게 한 사람 떠나보내고 나니까 사랑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던걸요? 어떻게요? 사랑은 배려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배려. 여보세요? 난데 앞으로 한 달 동안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어? 여자친구? 시간 되면 오늘 술 친구 좀 해줄래요? 그래도 오늘 선주 씨랑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여자친구랑도 처음에 이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저절로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여자친구는 똑똑한 아이인데 선주 씨는 무척 현명한 여자네요. 그거 칭찬이죠? 그럼요. Thank you.
먹을게요. 골라봐요. 후회하지 말아요. 네. 비싼 거 먹어야지. 여보세요? 어, 시원아. 그래, 거기서. 알았어. 여자친구? 네. 왜 날 그렇게 봐요? 혹시 나한테 부담 같은 거 느껴요? 그냥요. 미안해요, 좀. 편하게 생각하세요. 오래 만나온 여자친구가 중요하지 약간의 호감을 갖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선주 씨. 난 안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선해 보이고 장점만 보이고 그러는 거죠.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지는 거 몰라요? 아, 전 빠질래요. 두 사람 문제가 먼저니까. 고마워요. 그럼 생각 정리 잘하고 얘기 잘하세요. 먼저 갈게요. 너 좀 달라졌다. 그럼 내가 늘 그 모양일 줄 알았니? 그래. 뭐 어쨌든 나 한 달 동안 생각 많이 했다. 그런데 나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지. 뭐? 나 예뻐지니까 어때? 후회되지. 혹시 내가 너 차버릴까봐 불안하지.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효은아. 너 나보고 뚱뚱하고 못생겼다 그랬지? 내가 한 달 동안 살 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물론 덕분에 이렇게 예뻐지긴 했지만. 우리 헤어지자. 뭐라고? 우리 헤어지자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한데? 너 예쁜 여자랑 데이트하고 싶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 이렇게 예뻐졌는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난 널 위해서 살까지 뺐잖아. 우리 그냥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먼저 가볼게. 승연아! 너 혹시 여자 생겼니? 미안하다. 이 아이 나쁜 자식아! 네가 날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가! 내가 이렇게 예뻐졌는데! 그래, 고맙다. 방금 전까지 너한테 미안한 마음 있었는데 네가 그 마음 다 가시게 해줬어. 나 홀가분하게 갈 수 있겠다. 많이 정들었던 효은이와 헤어지고 저도 힘들었지만 한편 시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 유지해봐야 효은이에게도 저에게도 좋을 게 없어요. 승현 씨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일들이 있으셨군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사실 어느 쪽 얘기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과 관련된 일에는 객관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분명한 건 효은 씨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승현 씨가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승현 씨는 효은 씨 외모가 아닌 지나친 간섭과 집착 때문에 헤어졌다는 겁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런 오해나 불신이 사랑을 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오해가 아니라 완전 여자 혼자만의 착각이고만 뭘 그래? 참아. 사실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관심과 간섭은요, 사랑을 쉽게 만드는 법이지요. 나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을 상대는 집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가서 닿기란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잠시 얘기 나눠보시겠습니까? 승현아, 미안해. 그래, 맞아. 내가 열등감이 있었어. 네 주변엔 나보다 예쁘고 괜찮은 여자들이 많으니까 언젠가는 네가 나 버릴 줄 모른다는 생각에 바보처럼. 지금에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네가 날 못 믿었던 데엔 내 책임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 그렇지만 난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날 믿어주길 바랬던 것 같아.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랑은 그런 거니까. 우리 진작 이런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네 맘 알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안 그럴게. 승현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예, 서로가 가까이 있을 때 이런 마음 깊은 대화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렇게까지 멀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떠세요, 승현 씨? 효은 씨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시겠으면 전화를 들고 계시고 아니면 그냥 끊어주세요. 자, 야, 이거 둘이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야, 이거 내가 더 떨리네. 아니지. 한번 깨진 사랑은 다시 합치기가 힘듭니다. 이거 확실해, 내가. 자, 결정의 시간입니다. 자, 결정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안타깝게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차라리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을 겁니다. 황영원 씨, 지금 괜찮으십니까? 승현 씨의 마음이 이미 많이 돌아서 버린 것 같습니다. 알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갈 줄 몰랐는데 가는 것처럼요. 올 줄 몰랐는데 또 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연애의 지구성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다 됐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Good night. 해서 미안하다. 아유, 순찰이 나서 나야 되겠다. Good night. 아유, Good night들 잘 들어가고 계신가? Talk about love.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 사람을 기다릴 때 내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면 사랑이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내 모습이 추해 보이면 집착이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집착을 하고 계세요? 정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환, 우리 술이나 한잔해. 이건 너무 닭살이다. 우리 술 한잔해. 이건 너무 어색한데. 그럼 황 대리님 말 맞다나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확 사귀죠. 아참, 좋은 소식 있다. 해경이 알지? 해왔어.